자, 사랑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. 바로, 심해사바입니다. 심해사바. 요거는 이제 초절임 고등어. 초절임 고등어고요. 자, 이야. 손 깨끗이 씻었거든요. 예. 네. 아우, 자. 심해사바. 자, 요 정도. 지금, 딱, 어떤 거 좀 정리해서 놓고, 어이, 야, 씨, 안 돼. 아예 뒤집혔네. 아, 집중, 포커스, 포커스. 됐어. 어우, 야, 지금 느낌 있다. 그림 나온다. 아우. 자, 오우. 심해사바. 모양 낼 겸, 자, 다진 팔을 싹 돌려주고. 먼저 짜투리 먼저. 아. 그래가지고 와사비만 살짝 딱 묻혀서 레몬 살짝만 짤게요. 어. 이거 뭐 이제 식초 절임이긴 한데 그래도 레몬도 상큼한 향도 하면서 살짝. 자, 좀 사실 한 번씩 시큼한 게 좀 땡길 때가 있거든요. 어? 수아사. 야. 비린맛 전혀 없어. 와. 야, 나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 하려고 그러네, 지금. 아. 맛있는 것도 맛있지만, 내가 와사비를 많이 떠가지고. 야, 이거 안주 진짜 죽인다, 이거. 살짝! 연하게 그 익힌 고등어 맛이 딱 들어오다가 속은 회 같은 느낌도 싹 들어와요. 근데 식감이 푸석한 느낌 이런 거 없이 촉촉해요. 촉촉하면서 탄성이 좋아요. 오, 지저스 기가 막혔어. 수아사. 이거 자체만 살짝 이 간장 와사비 찍어서 먹어도. 다음. 야. 어금니에 씹는 것도 좀 만족을 시켜주고, 와. 이게 초절임이라, 침이 입에서 싹 돌아요. 이게 강렬한 신맛이 아니라, 은은한 상큼함이 싹 도는 게 기가 막히네. 아. 그리고 백조기랑 또 같이 먹다 보니까, 고등어 특유의 기름짐도 싹 좋고, 아. 요거. 양파에 딱 두 개 올리고 썰은 대파 올리고 아삭한 식감도 같이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사운드 만족시킬 수 있게. 자, 에이, 수아사.
내가 방금 전에 쌈장 살짝 넣었는데 이거 쌈장 안 넣어도 되겠다. 그냥 맨 양파랑만 먹어도 죽이겠다. 와, 야, 이거 너무 맛있는데 진짜. 자, 요거는 넣고 무순 싹 올리고 와사비 살짝 올리면은 와사비 살짝 이제 살에 묻혀주고 예, 이 상태로 한 잔 또 해봅시다. 아, 헉. 수아사. 야, 이거 술 은은하고 괜찮네? 자. 나 큰일 났다. 이거 방송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비싼 술이, 아니, 그렇게 엄청 고가의 술은 아닙니다. 요게, 면세점에서, 일본 면세점에서는, 공항 면세점 좀 싸요. 예. 2,700엔? 근데 이제, 동키호토라 이런 데서는, 4,000엔. 예. 4,400엔. 우리나라도 한 4만 얼마 정도? 예. 그게 엄청 좀 고가는 아닙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한 6만원 정도면은 구매 가능할 겁니다, 이거. 6만원이 고가가 아니라고, 이제 사실, 고가의 사케는 뭐 10만원 이상짜리도 많고 하니까, 그거에 비하면 뭐, 엄청 뭐 높은 금액은 아니다라는 뭐 이제 요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, 예. 자. 절대 6만원이 뭐 싸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, 예, 이제 뭐, 그렇게 엄청 생각하시는 것 같고, 뭐 10몇만원짜리 뭐 요런 건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이죠. 자. 서서. 야, 기름진 너무 좋다, 이거. 살짝 기름진 드릴게요. 무슨 놈, 아니요. 아, 너무 많이 떠졌는데, 이거? 어우, 야, 무슨 왜 이렇게 맵지? 와우. 야, 이거 지린 매운맛인데, 이거? 예. 네. 야, 무슨이 부드러운 매운맛이 아니라, 와, 오늘 무슨 일이야? 어우, 지리는 매운맛인데? 아우. 양파에 또 한 싸. 야, 이거 너무 좋은데? 이 자체로도 훌륭하지만, 와, 지금 달달한 이 양파랑 해가지고 이걸 먹으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. 와, 쏴사. 와, 야. 자. 야, 이거 진짜 근데 오늘 안주 이거 너무 좋다. 자. 오, 두 개. 야.
어? 이 아름다운 생양파, 거기다 고등어, 무순, 아우. 아우. 아, 기름진 고등어랑 이 양파 채즙 기가 막히다. 아우. 아우, 쏴서. 선물 받은 건데. 아, 조금 남았다. 서서. 아우. 아, 자, 여러분들, 이제,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, 예, 남은, 심해사바, 이게 이제 4점밖에 안 남았는데, 아, 요거라도 좀 먹고, 또,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가지고, 또, 라이브 보신 분들과, 예,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 또,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